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혁명활동 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했습니다. 네팔신문 아르판, 나이지리아 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는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를 모시고 조선인민군 수산부문의 모범적인 일꾼들과 선장 오르공들에 대한 당 및 국가 표창 수여식이 진행된 소식을 게재했습니다. 나이지리아 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는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수산부문 열성자회의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신 소식을 올렸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신년사를 지지해서 베니 사회주의당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 각하께서는 위대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용도자의 유훈을 받들어 올해의 조국통일운동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할 때 대해서 밝혀주셨다고 하면서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며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며 북남 사이의 관계 개선을 위한 분위기를 마련할 때 대한 그의 신년사는 조선 통일의 앞길을 환히 밝혀준 불멸의 대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승리의 신신 눈높이 강성국가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나아가자.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강영조합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순천세멘트연합기업소 조합원 골기 모임과 안학군 명산협동농장 농장원 골기 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모임들에서는 보고에 이어 결의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조합원 골기 모임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신년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 올해의 영웅적 진군을 힘있게 다고치는 데서 확고히 틀어지고 나가야 할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준 강영적 지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대로 주체철 생산체계 확립에서 나아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고 원단위 기준을 낮추면서 철강제 생산을 늘려 올해 기업소 앞에 맡겨진 인민경제 계획을 무조건 수행할 결의를 피력했습니다. 순천세멘트연합기업소 종업원 골기 모임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지난해에 마식용 속도 창조의 불길 높이 세멘트 생산에서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온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올해에도 생산공룡의 기술 개건에 박차를 가해서 생산의 주체와 현대화를 실현하고 맡겨진 세멘트 생산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후방사업을 개선하여 조업원들의 생산요리를 더욱 높이고 일토를 더 잘 꾸려 기업소의 면모를 일신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학군 영산협동농장 농장원 골기 모임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나라의 농업발전을 위해 온갖 조치를 다 취해주시며 농업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고 계시는 데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과 경의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강영조합을 높이 받들고 과학적인 영농 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모든 농사일을 책임적으로 해서 정보당 알곡 수확권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갈 때 대해 강조했습니다. 모임들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었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의 올해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 과업을 높이 받들고 청천강 계단식 발전소 건설에 떨쳐나선 금야강 수력발전 건설사업소 요단에서 4호 발전소 건설을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발전기실 기초굴착공사를 다고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를 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는 데서 찾은 이곳 요단에서는 땅이 얼어붙은 조건에서 침착기의 만가동을 보장해서 발파 효율을 최대로 높이면서 굴착기와 자동차들의 실동률을 높여 매일 기초굴착공사 과제를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이룩하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과업관철에 떨쳐나선 남포시 한국우역 신흥협동농장의 일꾼들과 농장원들이 새해 농사차비를 힘있게 다고치고 있습니다. 거름 생산이자 알곡 생산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이들은 기술 규정의 요구대로 거름 생산을 다고치는 한편 생산된 거름을 제때 논밭들에 실어내고 있습니다.
경야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개성시에서 새해 농사 차비를 힘있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시협동농장 경영위원회에서는 니탄 캐기의 용량을 집중해서 짧은 기간에 수백 톤의 니탄을 캐냈습니다. 특히 신광, 령산, 풍덕협동농장의 농업근로자들은 뜻깊은 올해에 기어이 풍요한 가을을 안아올 애국의 마음 안고 짧은 기간에 많은 니탄을 캐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청진시 성평구역 남새 온실에서 남새 생산을 늘여나가고 있습니다. 온실에서는 겨울철 조건에 맞게 생육기일이 짧은 남새들을 심고 그 특성에 맞게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잘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에 많은 온실 남새를 수확한 성과와 경험을 적극 살려서 올해에도 더 많은 남새를 생산할 목표를 세우고 요즘 남새 비배관리를 더욱 짜고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조선작가동맹 평안남도위원회 일꾼들과 작가들이 이팔직동 청년탄광에 달려나가 속탄증산투쟁에 떨쳐나선 탄부들을 거무해 주었습니다. 이들은 지원 물자를 성의껏 준비해가지고 현장에 나가 탄부들과 일도 같이 하면서 자기들이 창작한 즉흥시와 벽시도 읊어주어서 탄부들의 생산 요리를 더욱 북돋아 주었습니다. 로농초기군 장군 55돌을 맞으며 국가우표 발행국에서 기념우표, 개별우표 한 종을 창작해서 내놓았습니다. 우표에는 로농초기군 장군 55돌 기념 전민보장아 전국요새화라는 글발이 새겨져 있으며 우리 당의 혁명적 민간 무력인 로농초기군 군기와 함께 혁명의 무기 계급의 총대를 옥색에 틀어잡은 대원들의 모습 등이 형상되어 있습니다. 기념 우표는 백두산 절세위인들의 손길 아래 주치 사회주의 위협을 마치와 낫 국가 청대로 믿음직하게 받들어온 인민 방위 무력의 자랑스러운 행로를 되새겨주며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선군 용도 따라 승리만을 떨쳐가려는 로농 초기군 대원들의 신념과 의지를 더욱 굳세게 해줄 것입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올해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조국 통일운동을 힘차게 벌려나갈 것을 호소하는 선조나들이 새로 나왔습니다. 선조나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올해의 조국 통일운동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자 자주 통일과 평화 번영의 새 국면을 이뤄나가자에는 조국 통일 위협 수행에 싸우신 백두산 선출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통일운동을 자주적으로 힘차게 벌려나아가려는 우리 민의 강렬한 지향과 결의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조국 통일 3대 원칙과 북남공동선언의 기치 따라 조국 통일을 기어이 이룩하고야 말 결의의 굳은 신념이 선조나 우리 민족끼리의 입장에 확고히 서서 공동선언들을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하자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자에 담겨져 있습니다. 선조나 내외 호전 세력들의 대결과 전쟁 책동을 단호히 조지 파탄시키자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수호하자는 미제와 남조선 괴뢰패당의 반공화국 압살 책동을 단호히 짓보시고 자주 통일을 앞당기려는 우리 민의 불굴의 기상을 형상하고 있습니다. 선조나들은 당의 둘이의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나라의 자주권과 평화를 수호하고 조국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리고 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을 거무하고 있습니다. 쿠바 국가리사회위원장이며 내각수상인 나울 카스트로가 최근 혁명승리 55돌째 점하여 진행된 경축행사에서 연설하면서 적들의 침략 책동과 위협 앞에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입장을 전명했습니다. 자기 나라가 지난 55년간 혁명의 전치물인 사회주의 제도를 붕괴시키고 제국주의 지배를 재현해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한 미국과 맞서 싸웠다고 하면서 그는 쿠바 공산당을 인민들과 리탈시키고 당의 단결을 파괴하려는 적들의 유화 책동에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쿠바는 앞으로 사회주의 사상으로 자체의 실정에 맞는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할 것이라고 언명했습니다. 얼마 전 이란 외무성 대변인이 한 텔레비전 방송과의 회견에서 자기 나라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제재 책동에 대해 단호히 경고했습니다.
최근 미 국회가 이란을 반대하는 새로운 제재 법안을 채택하려고 핵체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그는 만일 그러한 법안이 통과된다면 핵회담은 파탄될 것이라고 언명했습니다. 중국의 강소송에서 최근 저류독감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송보건당국은 54살 난 여성이 H1N9형 저류독감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동성에서도 51살 난 여성이 같은 형의 저류독감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에서 병의 전파를 막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인디아의 마하라스트라주에서 열차에서 일어난 화재 사고로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달리던 급행열차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9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북부지방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방에서 주로 개인 날씨였으며 청진에서는 약간의 눈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서해안 지방에서 낮 기온이 어제보다 1도 내지 3도 더 높아지어서 추위는 점차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위성화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지방에 구름이 거의 없었으나 함경 남북도의 일부 해안까지 여기는 구름이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영하 2도로서 평년보다 1도 낮았습니다. 내일은 1월 15일 수요일 음력으로 섣달 보름입니다. 내일도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2m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영하 11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1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밀용, 남서풍이 2m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하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2m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하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2m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하겠습니다. 청진시, 남서풍이 2m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하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2m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하겠습니다. 원산시, 남서풍이 2m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하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2m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하겠습니다. 평성시, 남서풍이 2m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하겠습니다. 사리원시, 남서풍이 2m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하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2m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하겠습니다. 개성시, 남서풍이 2m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하겠습니다. 내일 대부분 지방에서 낮 기온이 영상으로 오르면서 날씨는 포근해지겠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아침 사이에 전반적 지방에서 탄가스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 밀령으로서 영하 35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통천 지방으로서 5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5m 내지 8m로 불고 물결은 1m 내지 1.5m로 일겠으며 흐렸다가 개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서풍이 5m 내지 8m로 불고 물결은 1m 내지 1.5m로 일겠으며 주로 개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